낙스터 정전상황 탈출. 그저 무전기가 나왔습니다. 그저 낙스터에서 목수보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수대 내 자동차, 무전기,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모든 전자기기에 칩까지 훼손됐습니다. 저 아무래도 EMP탄에 당한 것 같습니다. EMP를 대비해서 납으로 차단된 상자에 가지고 온 기기들과 조명기구들은 무사합니다. 검측팀이 본관 및 각 건물의 조명기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30분 안에 보수가 끝날 예정입니다. 소량이긴 하지만 무전기도 현장 요원들에게 분배했고 가까운 군부대에 차량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EMP탄은 단시간에 모든 전자기기를 마비시켜서 적의 통신 및 지휘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최첨단 기술의 폭탄입니다. 알카에다 같은 테러 단체도 입수하기 힘든 무기를 대체 누가 어떻게 입수해서 터뜨렸을까요? 보안팀에서도 요 며칠간 북측 강경파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가가 나지 않은 IP로 전력 중단 명령어가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 건물은 내부 전산망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외부에서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지? 무선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MDF 실내 스위칭 장비 쪽에 무선 AP 장비를 연결하면 외부와 통로가 생깁니다. 해킹에 사용된 무선 AP를 찾아서 로그 기록을 확인해보면 누가 왜 이 정전을 일으켰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번 정전은 해킹 때문이에요. MDFC를 확인해보면 분명히 무선 AP가 나올 겁니다. 개인적인 외출에 대테러팀까지 출동한 적이 있었나? 대테러팀까지 출동했다고요? 회의 시작하는데 어디가? 아 잠시 급한 볼일이 있어서요. 이동선 씨, 당신을 대통령 저격 사건의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저격 사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김도진 회장 알죠? 압니다. 지금 김도진 회장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언제부터 김도진 회장과 함께 일을 도모한 거죠? 무슨 얘기죠? 어제 8시 5분 김도진 회장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수행팀 사무실에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보다 대통령은요? 대통령께서 무사하신 겁니까? 아직. CP장한테 당했습니다. 경호 현장에서 CP장이 갖고 있는 정보력은 경호 실장보다 더 막강합니다. 대통령의 이동 경로, 대피소, 비상탈출로 CP장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CP장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김도진으로 추정되는 자가 지금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성균관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어찌 한낱 유생 따위가 먼저 보려 하느냐.
나는 유학을 공부한 유생으로서 어쩐 내놈에! 근거 없이 함께 수확하는 동문을 무고하려 하느냐. 아이고 맛있겠다. 됐다 이놈아. 알아냈습니다. 이것들이 용봉사에 모였습니다. 성균관 유생이라는 것들이 국법으로 금한 것을 장소까지 바꿔가며 은밀히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전법사 총랑 허조 아들이? 예 아버지. 그놈이 맹자강동 모임에 대상입니다. 자식이나 애비나. 안 그래도 그놈 애비가 말을 안 들어 처먹어서 아주 속을 썩고 있어요. 조심해서 다뤄야 해요. 해서 그 모임에 참여한 유생들을 스스로 그만두게 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리 일처리가 깔끔하실까. 장해요. 장해. 예. 이만하면 알아들은 듯하여 그만하려 했습니다. 지피는 자가 있으신지요? 혹시 백부님께서 집안을 저버린 후레 자식한테 백부는 무슨? 혹시 까치 독사가 아닐까요? 까치 독사? 그게 누구야? 그 쓸데없는 얘기를. 송구합니다. 그게 누구야? 아, 백성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입니다. 왜구들과의 전투 때마다 호련이 나타나서 왜구 수십 명을 베고 사라지는 의문의 무사라고. 아, 요즘 장터에서 강창사들이 하도 떠들고 다니니 주워들었나 봅니다. 저 오후에 지난번 밀었던 이사진 회의 있습니다. 그 지난번처럼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 파리서 한 장 시험적으로 들여온 건데. 예, 기자보다는 잘나가는 남자 배우한테 입히는 게 낫지. 그 배우들 누가 먼저 입은 거 싫어합니다. 셔츠는 무조건 화신이가 먼저야. 그 잘나가는 배우 모시기가 1순위면 화신이는 0순위. 화신이가 싫다면 그때 다른 사람한테 보여. 기자들이 뭐 입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은. 아, 화신이. 그런 개뻥구라를 믿으십니까? 아니요, 이건 그냥 친구한테 최고급 명품 셔츠, 대한민국 최고 배우들도 못 입는 신상, 제일 먼저, 그것도 공짜로? 날로 그냥 계속 있겠다는 놀부심보입니다, 진실은. 알고 있어, 나도.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알아요? 누구세요? 그쪽이 어제 날씨 화창할 거라고 그 핑크색 나들이 옷 입고 날씨했잖아. 아주 촌스럽더구만. 너무 죄송해요. 아니, 대표님, 팔찌는 입원했을 때 병원에서 주는 팔찌 아닙니까? 거기로 가자. 제가 안겠습니다. 제가 빨리 가서 차 내기 시키라니까. 옷 갈아입히는 거는 우리가 전문인데. 그냥 정신없이 올라와서 몰랐는데 왜 무슨 가병동이야? 어디가 아픈 건가? 네, 대표님. 이러고 바람 피실 겁니까? 작정하고? 너 가서 음료수 좀 사와. 여기 있지 말고. 여기가 바람인 거죠. 어쨌든 한번 휙 불고 지나갈 바람. 아니, 누가 들으면 내 바람둥이인 줄 알겠다. 그러니까요. 아니 뭐 생전 여자고 연애고 게을르셨잖아요. 친구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는 금수정 아나운서같이 여자 같은 여자 만나면 안 돼. 게으르잖아 벌써. 친구 같은 여자 만나야 돼. 아, 저 안에 바람 먹고 구름 똥냥이 그러면은 친구 같은 여자다? 뭐 그렇게 여자여자 하는 그런 여자 같진 않잖아. 너 바쁘냐? 아니요. 음료수 안 사와? 사옵니다. 사와요. 건강에 좋은 걸로 사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지 테라 사모님 오시면 아 일러 마실 겁니다요. 아니면 바보, 멍청이, 천치, 호구, 찐따 뭐 그런 걸로 하나? L그룹 막내 아드님을 누가 감히. 아, 임원진진이 대표님을 왜 그... 아유, 또 아닙니다. 너 말이야. 네,
이 아침에 나 여기서 수영한다 흘려주고 커피도 마시기 전에 정신 찌뿌드드 할 때 대충 읽고 수영장 물도 덜 닦은 손으로 휘리릭 사인하게 만들자. 임원진하고 공모한 거 그거 너 아냐? 따라오지 마. 잊었어 나. 만회할 기회를 줄게. 현아리 씨 어제 방송할 때 입었던 옷 어디 건지 좀 알아봐. 왜요? 어제 그거 잘 어울렸잖아. 복고적이면서도 진심이 잘 전달된 옷이었어. 오늘 방송할 때 거기 거 다른 걸로 입히면 좋을 것 같아서. 어제 수술하고도 방송한 사람인데. 보나마나 오늘도 병원에 얌전히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날씨를 편하리 씨가 할 수 있을까요? 너 그거 못 구하면 평생 내 등짝만 보고 살 줄 알아? 한 번만 보세요. 아이, 뭘 자꾸 사인하라고 내밀냐, 내밀게. 그 옷은 못 구했어도 빈손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구한 겁니다. 제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내일부터 이뻐지시라고 편아리가 명품 느낌 확 나는 투피스를 명품 100분의 1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귀한 그림을 구했어, 차비서야? 제가 또 한다면은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똥냥이 방송국 들어가기 전에 2010년부터 쇼핑 호스트 생활을 한 2년간 했는데 이게 첫 데뷔 방송입니다. 아 이날 엄청 팔았어요. 뭐 매진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저 옷을 수천 장 팔고 쇼핑 호스트 생활 2년간 쌓고 그 경험을 살려서 방송국 아나운서 시험 봤다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너는 기상캐스터 번호 알아오는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어? 사모님 번호 같은 거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젊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게 이 주변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타오르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보안이 벌써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 사진 회의하다가 이상행동 하시는 거 보셨죠? 오늘 새벽에도 대표님이 여기 표나리 씨 집에 저더러 저 혼자 가라고 그러셨다니까요. 그러니? 예. 이쯤에서 몇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시면 알아서들 갈라설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사모님. 알았어. 가봐. 어머님께는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대표님. 대외적으로는 기자라고 불리는데 체질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앞뒤 물불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웬만한 기자들도 얘네 정체는 잘 모른다고 하던데. 웬만한 데가 아니고 대한일보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 아이, 좋은 땅땅이 이렇게 잘난 놈들이 많아.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역시 대한일보 기자라 다르시다고요. 그럼 그 기찬 정보나 좀 들어볼까요? 일반 기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지역이 애국신문한테는 취재처예요. 야씨, 나 지금 검사고 뭐고 다 제끼고 왔으니까 너 빨리 얘기해. 너 박은모 자료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 맞아? 애국신문이 거짓말하는 거 맞냐? 어? 솔직히 경제가 어려우면 기집애들한테 강제 동원령이라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이런 걸... 와, 진짜 기레기 저력 진짜. 야, 너 진짜 나한테만 연락한 거 맞지? 딴 데가 봤자 무슨 소용이냐? 니들이 제일 잘 나가잖아. 제일 사기꾼 같고. 야, 근데 이거 왜 1분이야? 어? 훈령상은 언제 다 넘길 건데? 니들이 그런 걸 내보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나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지. 다섯 장. 풀로 다 받으려면 9장 더 붙으시고. 아, 야, 너 사채 아니야? 아유, 너무하잖아, 같은 업자끼리. 알았어. 내가 일단은 던져볼 테니까 너 딴 데 절대 넘기지 마. 어? 뭘? 야, 근데 조심해야겠더라. 왜? 이번 사건 담당 검사가 니들 얘기 캐고 다니더라고. 담당 검사가 누군데? 한때는 잘 나갔다는데 지금은 중앙복귀가 인생 최대 목표인 승질 드러운 여검사 있어. 그 권소라라고. 권소라? 아무튼 나 먼저 간다. 오빠. 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어? 이 대기자 이성민이게. 네, 선배. 예. 네, 알겠는데요. 자, 지금은 머리 돌게 바쁘니까 그냥 좀 나중에 얘기하시면 안 될까? 씨, 어디 선임 앞에서 잔대가리. 야, 네 보도가 어? 네 실적을 위해서인지 어? 아니면 사건의 진실을 위해서인지 그것부터 판단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선배. 선배는 아직도 포기가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뭐? 아니, 보도를 해야 기자예요. 보도 못하면 기자 아니라고. 남의 팀 일에 의견 얻는 거 보기 안 좋으니까는 선 좀 그만 넘으시라고요. 어우. 아니, 선배, 진심 장이 썩. 아니,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냄새가 거기서 몇 가지 이동을. 그래도 국장, 일을 이런 식으로 끝내면 제 경력은 뭐가 됩니까? 그거라도 혼자 책임져. 네 얼굴 똥칠되게 회사가 놔둘 것 같아? 저 혼자 책임을 안 지면요? 영상 준 매체가 어디야? 진짜 나쁜 건 처음부터 캐드렸던 거잖아. 그지? 한무형 미친 새끼, 내 목을 쳐라 그냥. 아니, 이런 식으로 반가이 하는 놈이 세상에 어딨냐고. 야, 뭐해? 어? 목격자 인터뷰 내가 뭐 문자로 따서 보내주랴? 갑니다. 아니, 근데 폰으로 찍으라 할 때는 언제고 여기는 또 왜 오신 거예요? 아니, 이거 알았어. 역시 나를 싫어하는 거는 아니라니까. 난 오늘 개인적인 차원으로 루프 촬영 나온 거야. 어? 주제는 거짓 기자의 최후. 어떻게 생각해? 아이, 뭐야? 무슨 기자? 그때 그 박응모 몰카 영상, 그거 조작된 거 아니었지? 그 애국신문이라는 애들, 이게 뭔가 매칭이 있어서 벌인 일 같은데? 야, 대체 사람을 뭘로 보시고? 그러니까, 예. 그 남이 두는 장기판에서 말 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자 해, 성시가. 응? 고의로 오보 내는 기자 누가 뭐 믿어줄 거 같니? 뭐 네 말대로 네가 뭐 그렇게 싫진 않아서 해주는 말이니까 들으려면 듣고 말란 말고.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길래 내가 뭔가 했더니 겨우 이거냐? 근데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안 돼. 하지 마. 그러니까 제가 말입니다. 원래 공부라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봐라. 아주 그냥 심심하면 했어요, 공부를. 왜? 거기엔 헷갈림의 변수가 없으니까요. 정답은 언제나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번엔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선배라면 어쩌시겠어요? 특종과 양심. 둘 중 뭘 골라야 맞는 겁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특종. 100% 특종. 됐냐? 네? 된 거지. 안 되긴 할래. 너 진짜 별거 아니기만 해봐라. 애들 지금 뭐라는 거냐 이거? 그러니까 그 10분만 빨랐다면 검찰이 박응모를 구할 수 있었다는 소리야? 네. 근데 선배,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아무리 돕고 다니기가 중요하다지만 이걸 공개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남이 두는 장기판에서 말 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자 해, 성시가. 응? 고의로 오보 내는 기자 누가 뭐 믿어줄 거 같니? 그래도 역시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얼마 안 있으면 인턴 최종 평가인데. 야, 잠깐만. 우선 그냥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 네? 아니, 네 입으로 그랬잖아. 너 스스로도 판단이 안 되는 문제라고. 근데 너도 못 내린 판단을 회사한테 맡길 생각이야? 선배, 혹시 제 뒤통수 치려고 지금 입박하시는 겁니까? 뭐? 아니, 그렇잖아요. 선배처럼 성공지향적인 분이 이러실 리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너는 마와리부터 다시 돌아야 돼. 아주 이게 얼빠한 게 보니까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너 일로 와. 일로 와. 회초리가 아프다! 아프다! 영범파가 그걸 사주한 주인공으로 지목됐겠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설을. 누구냐, 성시가? 누가 네 줄이야? 정국장?
아니면 구상무한테 천거라도 받은 거야? 아, 선배, 그 기사 올리셨어요? 아니 우리 일단 그것부터 내리고 얘기합시다. 줄이라니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오해고요. 내가 그 애국신문을 너무 심은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래요. 아니 누구 하나 조지려고 작정한 그딴 쓰레기 같은 기사 애초에 올릴 생각도 없었어. 네? 홍시가 딱 이틀 시간 줄게. 너 엉덩이 붙일 데도 없는 처지 되기 전에 노선부터 확실히 정해. 팀원이 될 건지 아니면 뿌락지가 될 건지. 아니 선배 보자보자 하니까는 말씀이 좀. 아니 솔직히 여기서 제대로 된 기자가 나 말고 어디 있다고 이렇게 문전박대요? 그럼 뿌락지요? 저 위에서 소스 받아 쓰는 게 어디 나뿐입니까? 너 이성적 사고나 지성 같은 건 누구랑 엿바꿔 먹은 거냐? 응? 어? 위에서 내려주는 대로 다 받아 처먹다가 영원히 기자증 반납하고 싶어서 그래?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기자증을 그걸 내가 왜 반납해요? 에라이 미친놈아. 아니 왜 주는 대로 다 받았어가지고는. 예상무. 아, 그 애국신문 기자에 대한 기사 그거 어떻게 됐어? 오늘 중으로 기사 올리란 얘기 내가 전달된 걸로 아는데. 아 그게 저 마감을 못 끝냈습니다. 아직 크로스 체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니 내 직접 지시를 뭉갰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저 상무 저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윤선우의 자살을 애국신문이 방조했다는 기사가 만에 하나 오보로 밝혀진다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아시겠지만 저야 그냥 시켜서 한 일이니까요. 아, 후회 같은 걸 해도 좋은데 이렇게 어설프게 증거 만들어서 나랑 게임을 하겠다고. 너 이렇게 한심한 놈이었냐? 증거라뇨? 저 오해십니다. 저 정말 결백한데요. 그 기사 발제한 건 너야. 그 기사가 오보로 밝혀지면 책임은 당연히 네가 지는 거고. 그렇지만 그게 싫다면 거짓도 진실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필요하지. 잘 들어 성씨가. 대한일보 3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추구하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걔들이 1년 내내 뛰어다니는 목적은 딱 하나야. 나랑 같은 테이블에 앉는 기회. 그걸 원하고 있는 거야. 너도 여기까지 왔을 땐 원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냄새를 따라와. 그래서 내가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라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려서.